김치 중에 맛있는 김치가 있습니다. 나는 김치 중에 이때만 해 먹을 수 있는 햄 양파 입줄기 김치. 양파 입줄기 김치를 엄청 좋아합니다. 이 양파 입줄기로다가 김치를 담그면 아삭아삭하면서 엄청 맛있는데요. 이게 고추때 볶고서는 양파씨를 모종을 한두판 정도 사다가 심어요. 그런 다음에 양파를 다 크게 하기 전에 미리 뽑아서 줄기가 좋을 때, 싱싱할 때 미리 뽑아서 김치를 담근 답니다. 내가 심은 거는 다 먹고 이거는 진도 아집 내서 6kg 사다가 담근 겁니다. 근데요, 진짜로 맛있어요. 요거를 어떻게 담그는 거냐 하면요, 6kg 양파 입 줄기가 온 거를 깨끗이 씻어서, 요게 이제 자생 양파도 섞여 있어요. 그래서 씻은 다음에 요거를 십자등분을 쳐요. 요 양파 아직 덜된 거를 십자등분을 해가지고 살짝 멸치 적국에 절여놓습니다. 한 4시간 정도 이렇게 뒤적이면서 절여놓고서는 거기에다가 양념을 해놓은 건데요. 양념은 내가 여기 이 양파 입줄기에 감자를 4개를 삶아서 갈고, 그리고 찹쌀풀 써가지고 그 감자 삶은 거랑 같이 믹사기로다가 찹쌀풀 한 공기 써가지고 믹사기에다 갑니다. 그런 다음에 거기에 양념을 해서 효소는 매실액기스 효소 넣고요. 고춧가루는 홍고추 말려놓은 거를 갈고, 요렇게 해서 제가 양파 입줄기 김치를 담급니다. 그러면은 입도요 아삭아삭하면서 그냥 김치 먹는 것보다 훨씬 맛있어요. 식감도 있고, 여기에 제가 야생 달라도 이렇게 여기에 같이 버무렸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하나를 먹어볼까요? 아삭아삭하면서요 엄청도 맛있어요. 이건 보기보다 맛있어요. 양파 입질. 5kg면요, 요만한 옛날 김치 통으로 꼭꼭 담으면 한 통이 나온답니다. 요번에도 맛있게 된것 같아요. 이렇게 찹쌀풀 쪄서 찹쌀풀 하고 감자 삶아서 같이 갈아가지고 양념해서 이렇게 버무리는 거 특별한 맛이랍니다. 별미 양파 입줄기. 이거 한번 만들어 먹어보세요. 엄청 맛있어요. 만들기도 엄청 쉽답니다. 이제 다된것 같아요. 요렇게 했다가 숨좀 약간 죽은 다음에 뒤집었다가, 그리고 통에다가 담으면 됩니다. 양파 입줄기 한번 담궈 먹어보세요. 맛있어요. 영상 찍고 4분 영상으로 오늘은 양파 입줄기 김치를 담갔답니다. 맛있죠? 맛있게 보이죠?